눈물을 멈추리라. 잘한다. 나의 사랑 리베카. 네, 탑골 신드롬의 원조 우리 탑골 GD 양준일 형님입니다. 지난번 섹션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 양준일 형님 최근에 그 MBC 쇼 음악 중심에 네. 나와가지고 또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누나 아시죠? 아, 당연히 봤죠, 저는. 30년 이상 차이나는 후배 아이돌 사이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 미모에 네.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9년 만에 MBC에서 다시 부르는 리베카. 한 주간 정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준일 형님의 쇼 음악 중심 출연 비하인드 스토리. 네, 백스테이지 모습부터 제작진에게 직접 들어본 섭외 뒷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지난 4일 대세 아이돌 스타들이 총출동한 MBC 쇼 음악 중심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양준일 형님이 19년 만에 무대에 오른 건데요. 이날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팬들만 무려 700여 명. 뜨거웠던 그날의 현장, 쇼 음악 중심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방송 준비가 한창인 시간 쇼 음악 중심 대기실에 이렇게 현수막이 딱 반겨주고요. 야, 진짜 아이돌이네요. 아니 이거 말로만 듣던 꽃길 아니에요? 에이? 우와. 와, 쇼 음악 중심 제작진들 진짜 한 센스 하네요. 그렇다면 이 꽃길의 주인공 형님은 어디 계시죠? 양준일 씨가 처음 출연했었을 때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때 첫 출연했었을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때 MBC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아.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때도 너무 인상이 네. 강해서 출연한 그 장면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저는 양준일 씨 팬이었었던 그러네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시는 계기가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쳐가지고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살짝 사심 방송이네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네, 사심 방송이고 찐팬이라고 하죠. 네.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걸으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양준일의 시간 또 다시 시작된다.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약간 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계속. 네. 현장에서 그 있었던 스태프들 얘기로는 그 꽃길을 보자마자 오마이갓을 세 번 외치셨다고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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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좀 마음은 좀 전달되지 않았나. 드디어 출격 준비 완료. 팬들의 응원 속에 19년 만에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양준일. 네, 양준일 씨입니다. 맞아, 양준일 씨는 현재 나이 21세고요. 88년 남가주대학에 입학을 하셨고 경영학을 전공하신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엘튼 존, 조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 체조, 태권도, 스키를 좋아하는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하십니다. 리베카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다시 만나는 리베카. 1991년 21살 청년이 30년이 지나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와.